조작 논란에 휩싸인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이 제작진 교체라는 초강수를 뒀다. 환골탈퇴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반성과 변화의 의지를 드러냈지만 방송국 전체를 둘러싼 불신을 어떻게 걷어낼지 의문이다. SBS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골 때녀 편집 논란과 관련해 책임 프로듀서 및 연출자를 즉시 교체하고 징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과문은 골 때녀가 조작 논란에 휩싸인 뒤 내놓은 세 번째 공식 입장이다. 4일간 세 차례에 거쳐 상황을 수습하고 고개를 숙였다. 방영 후 최대 위기를 맞은 골 때녀를 살려내려는 SBS의 눈물겨운 노력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골 때녀는 2021년 SBS의 최대 수확으로 평가된다. 연초 설특집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평일 저녁 시간대에 정규 편성 뒤 두 자릿수 시청률을 넘보는 흥행작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골 때녀의 편집 조작은 프로그램 존폐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다. 프로그램의 인기 요인이 축구에 대한 진정성이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시청자는 여자 축구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린 골 때녀를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 스포츠 경기로 보고 있다. 여성 연예인들이 진지하게 경기에 임하는 모습에 몰입하고 승패의 희비가 교차하는 이들을 보고 웃고 울며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결국 SBS는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폐지가 아닌 쇄신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진심으로 축구에 임하고 있는 출연진을 봐서라도 폐지가 아닌 제작진 전면 교체가 적절한 대처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방송사가 시청자와 출연진에게 이 잃은 신뢰를 완전히 되돌리진 못했다. SBS는 이번 사태를 일부 제작자의 안일한 판단에서 나온 해프닝으로 취급하기엔 비슷한 전력이 많다. 과거 SBS는 패밀리가 떴다의 낚시 조작 의혹, 정글의 법칙의 가짜 원시족 등 방송 조작으로 수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 방송사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건 구성원 몇몇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이란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SBS는 또다시 조작이라는 꼬리표를 떠안게 됐다. 익숙한 상황이지만 스포츠 예능 골때녀가 이러한 오명을 썼다는 건 과거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다. 방송사 전체를 향한 불신의 눈초리에서 먼저 벗어나는 게 급선무다.